정의해봐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도박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주 내가 도박에 미쳐서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도박이 별로 재미가 사실은 없다. 근데 그리고 안 하려고 하면은 몇 개월도 내가 도박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부모님이 가보자고 해서 오게 됐는데 나는 내 스스로는 도박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도박은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박의 이제 중독에 대한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 도박이나 모든 중독이 예, 보통 한 3단계 정도의 단계를 가지면서 발전을 해요. 이제 이게 생물학적인 내용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어떤 이제 재미라고 그러는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재미가 점점 없어지면서 흥미가 줄어드는 그야말로 실증이 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혼자 하는 활동들은 다 그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영원히 나한테 재미와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이런 놀이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뇌 안에 도파민 시스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 작용하는 중격 의지핵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여기를 뉴클레어스 어컴벤스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라이크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과 원트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따로 존재를 해요. 따로.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가 이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독의 이제 1단계는 내가 like 굉장히 좋으면서 want 원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이제 1단계는 그야말로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박을 한다. 도박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하고 싶고 나는 도박을 할 때는 너무 내가 좋고 기쁘고 이거를 원하는 상태가 계속 되는 거. 이게 1단계예요. 만약에 이제 게임 중독이다. 그럼 게임이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게임이 항상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은 게임을 하고 싶고 이런 단계가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1단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병식이 없습니다. 병식이 없다는 의미는 내가 문제가 점점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나는 그냥 좋아서 할 뿐이고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좀 중독이 빠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도 내 스스로는 이거에 대한 아니야, 난 중독까지는 아니야. 이게 병식이 없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중독이라고 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가자고 그러면은 뭐 부모님한테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거부를 하는 절대 병원에 안 간다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실제적으로 본인의 마음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아주 자신 있어 하는 이런 단계가 이제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라이크하고 원트를 담당하는 각각 이제 영역 중에 원트를 담당하는 영역은 그대로 남고요. 이 라이크를 담당하는 영역은 점점 기능이 약해져요. 나는 그 행동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재미는 별로 없는데. 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그냥 시간 때우기지. 아주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자꾸 있으면 시간은 잘 가. 이 정도면 한 2단계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자, 2단계면은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점점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극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우려가 막 쏟아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멈춰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조절을 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 내가 중독이 되는 건 아니야? 스스로도 조금씩. 아, 이거 좀 놓지를 못하겠네. 이런 느낌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나 주변에서, 야, 너 중독이야. 너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죠. 절대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그리고 한 2단계 정도가 되고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이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아, 조금 이 사람이 중독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볼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확 많아져요. 내가 도박을 해놓고서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 1,000만 원을 잃고 그랬는데 줄여서 아, 그냥 뭐 100만 원 정도 잃었어. 이렇게 자꾸만 베팅 금액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모든 중독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단계 때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로 중독의 성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을 해드리고, 중독의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도와드리고, 그러나 1단계, 2단계 때는 자기 병식이 아주 이제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도움을 원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나 예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3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때는 그냥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싫어요. 그걸 하기가. 도박을 하기가 싫어요. 인터넷 게임 이런 걸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내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단계. 왜 중독의 어원이 노예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라틴어의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이 어딕트라고 하는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어딕션이거든요. 어딕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슬레이브, 노예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도박 중독이면 도박이라고 하는 거에 노예가 되는 거고,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에 노예가 되는 거고, 게임 중독이면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노예가 되는 거고, 언제든 부름이 누가 불러주시면은 나의 행동은 쫓아가게 되는, 내가 싫어도 쫓아가게 되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3단계가 되면은 저를 혼자서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오신다. 이건 3단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음주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못하겠다.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 다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3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경과나 예후는 굉장히 좋아지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치료를 잘 받으신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3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몇년 이상이, 보통 이제 중독마다 틀린데 많은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잃은 게 굉장히 많으신 상태에서 결국 3단계가 돼서 찾아오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1, 2단계 때 어떤 병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썼던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입원이 된다든지, 강제 입원이 된다든지. 근데 그게 뭐 내가 1, 2단계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5년, 10년 입원해 봐야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 퇴원하게 되면은 없어질까요? 5년,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런 욕구나 중독에 관련된 욕구가 그냥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뭐 옛날에 뭐 마약이나 이런 중독밖에 없었을 때에는 그거를 제한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중독이 일어나는 형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범위에서 중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또 스마트폰 이런 게 중독이나 이런 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으로 그럼 저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내 앞에 유혹이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그 유혹을 잘 견디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중독의 치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간에 내가 나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한갈망제라고 하는 욕구나 의욕, 그런 중독의 어떤 욕구를 좀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독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약간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중독의 이렇게 3단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